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요즘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외출을 부추기는 쇼핑 영상을 올리기도 좀 뭐하고,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저는 쇼퍼홀릭이에요. 오랜 시간 동안 쇼퍼홀릭이었고 지금도 쇼퍼홀릭이죠. 제가 하울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.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 예전에는 쇼핑이 제 낙이었고 삶 자체였던 것 같아요.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동에 버스 타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하다가 아 진짜 두 손 가득하게 버스 타고 돌아온 적이 많은데,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학생이었던 보스턴에서도 하루 일과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CBS 들려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. 조그만 화장품 사는 걸 좋아했는데 방 안에 지금 화장품 산이 만들어져서 막 못 나갈 정도인 거예요. 진짜 싸구려 옷들 정말 많이 샀거든요. 더 이상 옷장이 열리지 않을 정도, 옷장이 정말 꽉꽉 차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 진짜 물건이 많았죠. 여행가서도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토할 때까지 쇼핑했어요. 정말 난 그때 미쳤었나봐.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?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미니멀리스트예요. 집에 있는 물건을 또 다 벼룩으로 내다 팔고 뭐 아무것도 안 산 기간도 있고요. 미니멀리스트 책들을 다 섭렵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미니멀리스트거든요. 저는 정말 말이 안 되죠. 미니멀리스트랑 또 쇼퍼홀릭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어느 것도 해당 안 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에요. 아 그래서 항상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. 뭐 guilty pleasure? 쇼핑할 땐 또 너무 즐겁고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참 이상하죠? 막 성취감이 들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쇼핑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쇼핑만 했어요. 패스트 패션, 망고, 자라, H&M, 유니클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이게 너무 값싸고 트렌디하다 보니까 계속 쇼핑을 더 하게 되고 유행을 쫓게 되고 옷들은 몇 번 안 입으니까 망가지고 옷장 열면 입을 게 없잖아요. 여러분들 느끼죠? 게다가 저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. 뭐 여러 환경단체에 기부도 했었고 회원도 했었지만 뭐 하나 사러 갈 때도 일회용 용기 안 쓰려고 뭐 라겐이나 들고 가고 커피 마실 때도 텀블러 사용하거든요. 그런데 정작 환경오염의 주범인 패스트 패션을 못 끊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이 굴레를 못 나가는 것 같아.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쇼핑을 또 하고 미니멀리즘 때문에 버리고 이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러니까 패션 유튜버를 하는 지금도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하니까 나도 살 빼야 되나 싶은데 아 그러지 말자. 그런 모델들 보고 옷 사면 망하니까 현실적인 핏을 보여드리자. 이게 제 채널의 뭔가 모토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다이어트도 살짝 하고 있어요. 아 나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. 정신을 차리려고 하다가도 약간 유행 지난 옷을 입으면 나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조바심 재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미니멀리즘과 환경과 패션이 싸우는 것 같아요.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요. 소비를 조장하지 않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항상 생각하거든요. 새 옷을 사지 않아도 새 옷 산 효과? 돈을 안 쓰고 쇼핑 안 해도 뭐 꾸밀 수 있는 노하우? 예를 들면 머리 지금도 좀 다른 스타일로 고데기 했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레이어드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좀 다른 효과를 준다든가 그냥 안 사면 되는데 눈 딱 감고 안 사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. 한심하죠. 제가 지난 하울에 막 물건 많이 사고 나서 새로 산 책 보여드렸는데 그 제목이 무서운 거예요. 이게 제 인생이라니까요. 아직도 쇼핑을 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.
이 미니멀리즘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마치 논리적으로 맞는데 마음이 안 땡기는?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게 돼서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 같아.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드라이한다든가 옷을 신경 쓰면 너는 외모에 너무 관심 있는 애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. 관심 많았으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티셔츠 사러 가서 어떤 거 드릴까요? 그러면 제일 미운 거로 주세요. 그랬다니까요. 아,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뻐지고 싶잖아요. 저는 좀 시골이라면 시골인데 살았는데 너무 예쁘게 입은 애 보니까 그 애 주변의 공기가 막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같은 여자인데도 너무 반했고 정말 동경했거든요. 외모에 관심 있고 막 예뻐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막 눌리고 압축이 돼서 지금 팡 터져서 이 쇼퍼홀릭도 되고 막 패션 채널도 만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못생기고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. 옷도 막 진짜 밉게 입었는데 안에서는 막 욕망이 드글드글 했던 거죠. 나도 예뻐지고 싶고 막 세련되고 싶고 막 이런 거. 지금 그게 어른이 돼서 이게 막 폭발했던 것 같아요. 잠도 안 자고 막 그 쇼핑 거리를 돌아다니고 막 토할 정도로 진짜 쇼핑이라면 소스라치게 막 싫을 정도의 그 정도의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전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나약한 인간인 것 같고 윤리적인 소비나 환경 문제 또 미니멀리즘 뭐 인간으로서의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 것들이 모두 막 충돌해서 내 안에서 빅뱅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네,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뭐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엄청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세팅해서 이 앞에 서서 얘기하는 제가 또 아이러니지만 한편으론 인정받고 또 예쁘다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진짜 안간힘 쓰는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있지만 그 밑에 다리는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안간힘 쓰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네요. 무소유를 읽으면서 하울을 찍고 일본 제품을 안 사려는 신념이 유니클로 앞에서 흔들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피하려면서도 지갑 사정을 보면 또 다이소를 직행하게 되는 고민을 맨날 떠안고 사는데요. 아, 나 왜 이러지?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. 우리 좀 같이 나눠요.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. 여러분도 뭐 신념과 욕망이 충돌한 적은 제가 있으셔서 야심차게 이 두 개의 문제를 합쳐서 쇼핑을 하면서도 물건을 늘리지 않는 법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. 오늘은 약간 수다 떨었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